네, 이렇게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과 방화 테러로 13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 서방 언론들도 푸틴이 이번 테러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을 보강하고 공안 정국 강화에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한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30명 이상이 사망했고 앞으로 또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도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테러였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모스크바 북서 이제 행정구역 바뀌지만 그 크라스노코르스크 도시에 그 이제 크로커스 시티홀이라는 복합 건물입니다. 공연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전시장도 있는 그런 이제 복합 건물인데 8시경에 그 피크닉이라는 러시아 유명 밴드 그 공연을 앞두고 최소 3명 이상의 무장 세력이 무차별 공격과 이제 방화 시도를 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사망자가 137명에 그 부상자도 180명이 넘는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어서 이제 모스크바 시민들이 이제 금요일 저녁에 모스크바 외곽 별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그 모스크바 순환도로 상에 있었는데 네. 완전히 그 길이 막혔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진압 세력이 접근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 무장 세력이 그런 테러를 저지르고 그 길을 빠져나가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그 이제 수용 규모가 6천 명이나 되는 이제 대단히 공연장이고 예. 그 아갈라로프라는 재벌이 갖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2013년에 미스 유니버스가 거기서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용 인원이 큰 공연장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저희도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슬람 국가 IS는 우리가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주장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이미 그 미국이 그 이슬람 국가의 테러 위협을 3월 초에 러시아에게 이제 알려준 바가 있고 예. 또 IS가 이제 자기들의 소행이라는 이제 그 공연장 공격하는 그 동영상을 네. 이제 공개하고 이제 배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일단 그 이슬람 국가가 한 소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은 같습니다. 그럼 왜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 이번에도 뭐 이제 기독교인 뭐 공격이다 이제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 그 사실은 이제 이슬람 국가가 이게 처음 테러는 아니고요. 최근에도 그 카불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공격했었고 또 재작년에는 칼루가 이제 모스크바 남부 지역입니다. 그게 화학 공장도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 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80년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소련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또 90년대, 2000년대에 이제 그 체첸이나 그 북카프카스, 다게스탄 같은 테러를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혹독하게 이제 진압을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런 부정적 기류가 강화된 거는 시리아 전쟁에서 예. 이제 러시아가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면서 아마 이제 시아파 지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외곽 테러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배후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관련 내용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방금 푸틴 대통령 영상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제 그 도주한 세력이 모스크바 그 이제 외곽 그 500km 지점에서 체포가 됐는데 브리안스크 지역입니다. 거기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대통령 얘기가 초기 정보에 우크라이나로 이제 넘어가는 창구가 있었다 하는 이제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번 이제 테러 세력을 나치라고 나치 같은 세력이라고 이제 얘기한 걸로 봐서 예.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정권을 나치 정권이라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의 중에 우크라이나가 배우기를 어쩌면 바라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이번 테러가 IS 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는 어떤 러시아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름 전쯤에 러시아에서 테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고 하던데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마 3월 초에 예. 그 이제 이슬람 국가가 이제 테러를 할 것 같다는 이제 정보를 러시아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테러 방지라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제공을 했는데 아마 러시아 정부는 그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위협이다라고 치부하고 아마 이제 심각한 반응을 이제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그런 정보 공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무능한 대응을 했다는 거고 예. 특히 이런 테러 정보에 대해서 러시아 보안 정보 기관보다 미국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좀 치욕적이고 좀 그런 일이라고 보입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해외 기관들의 분석도 그렇고 이번 테러가 푸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이제 과거에 그 1999년도에 이제 모스크바에 1년에 3번의 아파트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테러의 어떤 이제 국민적인 그런 이제 동요와 반감을 활용해서 2000년 체첸 전쟁을 벌여서 체첸을 완전히 그 진압할 네. 경우가 있고요. 또 2002년대와 2004년도에 그 모스크바 극장과 또 그 베슬란 이제 북카프카스에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그 테러 사건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 또 대응을 보여줬고 이게 국민 지지에 굉장히 기반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이제 국내 철권 어떤 통치 보안 구조를 예. 확립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테러는 오히려 이제 푸틴 정부의 이제 국내 통치 어떤 보안 구조 확대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어떤 우크라이나 반감을 조금 자극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또 동원령이나 이런 것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근거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아마 서방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예, 러시아 국민들은 사실 이런 테러에 익숙한 편이죠. 이제 뭐 최소한 7차례 이상의 대규모 테러, 특히 이제 이런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테러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애도와 함께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을 아마 극복해야 된다는 아마 국민적인 애국심 이제 그런 거에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이제 지난 이제 5일 바로 5일 전입니다. 예. 이제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떤 이제 축제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좀 찬물을 끼얹었다. 또 푸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였다는 이제 서방의 시각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물론 아마 국민들 일각에 이제 전쟁의 피로감과 함께 이런 테러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 인식 또 물론 이제 제고됐을 것이라고 이제 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적 소요나 불안까지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집권한 2000년 이후에 이번 테러처럼 좀 큰 사상자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번 이제 테러에 지금 137명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2002년에 이제 모스크바 두브로브카 극장에 예. 그 체첸 다게스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아마 130
2명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004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그 베슬란 초등학교 테러가 있었는데 그때 330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망자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아마 피해의 테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예, 아마 이제 전쟁 중에 예.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우회하는 이제 지금 이제 무역의 통로로도 돼 있고 예. 또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 뭐 아마 타지키스탄 시민들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혹시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야기하지 않을까. 예.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과대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선 이제 만약에 타지키스탄이라면 타지키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도 이제 제일 좀, 낙후된 그런 국가이고 또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터키계가 아니라 이란계 주민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타지키스탄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그 이제 처벌이 만약에 공정하고 증거에 의한 처벌이라면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적대적인 관계 악화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중앙아시아에는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조금 과격 이슬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과격 이슬람 단체들의 또 다른 테러나 조금 그런 소요를 야기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용의자들이 검거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을 좀 밟게 되는 겁니까? 예, 이미 이제 구속에 관한 이제 재판이 이제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제 형법에 이제 내란 테러에 관한 이제 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무기징역이 가능한 죄로 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증거가 더 밝혀지면 뭐 간첩죄나 이제 여러 가지 더 다른 죄가 적용이 되면 뭐 더 엄한 형벌이 가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제 재판 결과 특히 지금 그 네 명의 그 지금 구속자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에 재판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우 등은 좀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배우로 계속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외신들이 계속 보도를 하더라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장기 소모전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에 이제 급격한 변화 없이 양쪽이 지금 엄청난 무기를 이제 소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은 그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러시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제 크림반도에 대한 지금 미사일 공격을 굉장히 강화했고 특히 그 러시아 그 이제 경제의 핵심인 그 정유 공장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이제 러시아의 굉장히 과도한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정유 공장 공격은 좀 자제하라는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또 러시아는 이제 이 공격 전에도 이제 조금 공습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말씀하신 키우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지금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이 테러 사건을 이제 계기로 굉장히 이제 좀 과격한 이제 수준으로 지금 공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 사건을 보면 이제 옆집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데 그 싸우는 정신없는 통에 도둑이 들면 그 도둑도 밉지만
그 정신없이 만든 이제 이유도 믿겠죠.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반감이 이제 증거에 관계없이 조금 커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마 또 테러에 대한 어떤 그 정부 무능에 대한 비난을 우크라이나 쪽 공격으로 조금 또 전환시키려는 또 그런 또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이게 푸틴과 러시아가 한 자작극이다 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뭐 그거는 좀 그 가능성이 이제 큰 주장은 이제 아닌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특히 푸틴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수단도 강구하는 정권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글쎄 뭐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면 계속되는 전쟁 장기화로 좀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오선에는 성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보 정책에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푸틴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지난 20년간을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조금 공격적 외교, 공세적 외교를 강화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지났고 이제 서방이 지금 대대적인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인플레도 조금 심하고 다만 이제 러시아 정부가 좀 이제 뭐 적절한 대응을 잘 했는지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3.5%였고 지금 이제 실업률도 3%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경제가 현재로는 좀 안정적인 이제 상황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 때문에 푸틴 정권의 이제 균열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번 대선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87% 이상의 지지, 특히 그 투표율이 74% 이상 됐다는 것은 사실은 일부 부정적인 뭐 여론을 가진 이제 계층이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푸틴의 지지는 여전히 공고하다. 또 이번 선거의 결과는 푸틴 대통령이 계속적인 이런 전쟁도 수행하고 서방과의 대립을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국민적 승인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정책의 전환 없이 이제 기존의 정책을 오히려 강화해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